2001년 인도양의 깊은 바닷속, 괴기한 생물체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7m, 몸통 부분은 약 50cm로 전체 길이 중 90%가 다리였습니다. 정말 외계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해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징어는 실제로 존재하며 현재 우리가 잘 모르는 어두운 심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생물을 조금이라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물체는 마그나피나 속 마그나피과에 속하는 심해 오징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그나피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왕 오징어나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홈볼트 오징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존하는 미스터리 생물체입니다. 마그나피나는 오징어와 똑같은 연체동물문 부족강 10완상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대 오징어로 잘 알려져 있는 콜로살 오징어, 자이언트 오징어와 동일한 개안암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그나피나는 알려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스터리 오징어라고도 불리지만 몸보다 훨씬 크고 독특하게 생긴 지느러미 때문에 큰 지느러미 오징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큰 지느러미들은 심해에서 움직임과 방향을 조절하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피나 오징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징어들과 다르게 물을 내뿜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처럼 생긴 거대한 지느러미를 이용하여 춤을 추듯이 아주 천천히 헤엄을 칩니다.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마그나피나는 현존하는 오징어 중 유일하게 팔에 꺾인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외계인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오징어는 다리보다 더 긴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그나피나는 초관이 따로 없습니다. 10개 다리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 똑같은 10개의 가느다란 다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정보는 없습니다. 마그나피나의 습성이나 생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표본 또한 매우 적으며 성체의 표본은 아직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공룡보다 더 많은 이 거대한 오징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이며 가장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마그나피나지만 관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히 이 존재를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들의 존재가 외계 생물과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크리처였습니다.